미통당 황교안, 맞간 김종인과 황교안이 또 이상한 소리 했죠. 뭐 기본소득 뭐 주지 말자 하던 청거선심령이라고든 황교안이가 50만원씩 주자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에 숟가락 얻고 이제 그 사람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예. 50만원씩 주자고 지금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들은 우리보다 더 비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카톡에 요즘에 노인정 가면은 노인정 갔다 오면 그런데 아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이기면 공산주의로 간다면서 예. 그러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게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환장하겠어요. 어제 댓글도 어느 분이 환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환장하겠어요. 노인들 노인정 가면 그러고 뭐 충청도 쪽에서는 후보는 좋은데 당이 나빠서 못 찍어주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정말 환장하겠어요. 환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김정은한테 넘기려고 한다 이런 카톡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걸 믿어서 황교안이가 이제 마지막 발악입니다. 막간 김종인 황교안 그렇죠. 김종인이 지금 거짓말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보험도 박정희 때 해서 한 거다 이런 거짓말. 그 이제 80 다 된 사람이 이제 노망기가 있는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뭐 정말 경악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그 얘기를 하면 그거 유튜버들이 막 퍼뜨려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 마냥 50만원 이렇게 주자 했죠.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동안 여권과 진보 정당이 주장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4.15 총선 겨냥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던 것에서 입장을 뒤바꿨죠. 숟가락 얹은 거죠. 이 사람도 이런 짓도 합니다. 황교안은 이날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이승만 사저 이화장 앞에서 이 사람은 이승만을 엄청 좋아해요. 국민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또 반서목사 정광훈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독재자 박정희 뭐 이런 이런 사람들 그 지급 방식을 주라고 갑자기 돌반해서 주라 뭐 그러면서 뭐 이게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만 즉각 현금으로 줘라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하려면 진즉 대구 코로나 확산 때 그 추경한다니까 모독이 막은 자가 황교안이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사람 맞아요? 그래서 숟가락 얹고 뒷북치고 있다 황교안이가